마이걸의 리얼 러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. 리얼 러브는 사랑에 빠진 순간을 담은 노래라 하는데요. 처음 제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사랑 이야기인가 했는데 뮤비를 보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난 예비 부부 혹은 신혼여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첫 장면에 효정이 핑크색 비행기에 핑크색 옷과 가방을 가져오는 장면, 붉은색 도시를 걷고 있는 유아, 도시를 보는 유빈과 도심을 걷는 미미를 봤을 때 여행의 키워드가 맞춰졌습니다. 다음 장면에서 자동차 안에서 비행기에 손을 뻗는 지효와 핑크색 비행기와 승희, 외딴 섬에 홀로 부케를 들고 있는 미미, 면사포를 덮고 있는 유아, 파란색 옷을 입은 유빈을 봤을 때 예비부부의 웨딩 촬영 혹은 신혼부부가 떠올랐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났고 7시간 비행기를 달려온 다른 나라에서 행복하게 여행을 즐기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커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. 그리고 뮤비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있는 멤버들의 장면은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그 설렘과 사랑을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유독 이 뮤비에서 자주 쓰는 색이 있습니다. 바로 핑크색과 빨간색입니다. 처음 뮤비를 봤을 때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떠오를 정도로 색감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습니다. 두 색의 공통점은 사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뮤비에서 남자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. 뮤비에 등장하는 향수가 있는데 28일 진행한 쇼케이스에서 힘들 때 한 번씩 향수를 뿌리는데 오마이걸이 인간 향수로 기억됐으면 좋겠다, 우리 음악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다란 말을 했습니다. 예상으로 뮤비에 등장하는 향수는 멤버들이 사용하는 향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추측해보며 이번 신곡 안무에 향수와 관련된 안무가 있으니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이번 신곡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떠났을 때 비행기나 차 안에서 듣기 좋은 사랑스러운 노래라 생각합니다. 오늘은 오마이걸의 리얼 러브 뮤비를 해석해보았습니다. 궁금한 정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